Times. 네, 여러분 연말에 선물하기도 좋고 개인적으로 사셔가지고 가지고 놀기 좋은 장난감이 하나 나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은총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갖고 놀기 좋은 강력한 기능을 가진 이게 블루투스 기타 앰프인데 그죠. 와이어리스입니다. 심지어 스테레오 스피커까지 달렸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가격에 우리가 이 정도 기능이 탑재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아주 앙증맞으면서도 파워풀한 기능을 가진 아주 재미있는 물건이 나왔습니다. 은총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선물을 하기에도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은 가격이기 맞아요. 때문에 20만 원대니까 약간 내가 진짜로 마음 먹고 선물을 하려면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렇죠? 가격대가 되죠. 찐친들한테는 뭐 그렇죠. 보통 이 정도 선물하는 거가 뭐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걸 보시는 10대 학생들은 뭐 그렇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이제 뭐 직장을 다니시고 사회생활 하시는 분이면 찐친들인데 이 정도 연말 선물. 네, 그럼요. 주변에 기타 치는 친구가 있다. 연말 선물로 이거 사주면 무조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진짜 좋아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는 사실 뭐 보통 프로페셔널들한테 뭐 장비 사주기가 되게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거 있으면 뭐 프로들도 얼마나 재밌게 갖고 놀지. 뭐야? 아니 뭐야? 이러면서 하고 재밌게 좋아하죠. 놀고. 네, 그럴 것 같은 선물이죠. 느낌이 듭니다. 네. 그리고 뭐 선물용으로 얘기를 했던 거는 그만큼 가격이 저렴하다는 얘기였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그냥 뭐 자기 레벨에 상관없이 뭐 프로는 프로대로 갖고 놀기 좋고 초보는 초보자대로 다양한 걸 경험하고 편의성을 되게 누리기가 좋고 그런 특성들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오늘 한번 리뷰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요게 나한테 요긴하겠다 싶은 분들은 한번 구매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그런 네. 제품입니다. 뉴엑스 모델이고요. 네. 뉴엑스에서 나온 모델이고요. 마이티 에어라는 모델입니다. 뉴엑스는 뭐 사실 가성비로 워낙 유명하죠. 맞아요. 그래서 뭐 뉴엑스 저희가 하는 거 말고도 지아 씨랑 뭐 선생님이랑 워낙 많이 리뷰를 하셨는데 오늘은 뉴엑스의 마이티 에어 10W 앰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리스 스테레오 모델링 블루투스 기타 앰프 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조작이 가능합니다. 네. 충전식 배터리고요. 송신기까지 다 포함해서 이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물론 여러분 이 지금 스피커의 사운드가 뭐 대단히 좋겠습니까? 이 크기가 지금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쵸? 형 핸드폰 잠깐만 대볼 수 있을까요? 그럼 어느 정도 이 정도예요 크기가. 네. 핸드폰보다 그러니까 조금 큰 정도? 조금 큰 정도예요. 뭐 물론 이쪽으로 또 두께감이 있긴 합니다만 이 사이즈 자체가 이렇게 작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휴대하기도 좋고 들고 다니 아 뭔 소리야 똑같은 말이잖아. 휴대하기도 좋고 집에 공간도 많이 하지도 않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운드 부분에서는 약할 가능성이 높아요. 어쩔 수 없이 이 스피커 작으니까. 근데 그쵸?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난감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재밌는 게 요 송신기가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보통 이제 THR 앰프, 야마 앰프 있잖아요. 그거 와이어리스 사실 때 송신기가 포함된 가격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송신기만 따로 사면 20만 원 넘습니다. 그거. 그쵸. 근데 얘가 송신기 가격이에요. 다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놀라운 거죠. 그 송신기가 어쨌든 따로 구매할 때 좀 부담스러운 제품인데 애초에 이렇게 와이어리스 제품에 같이 붙어서 나오는 게 저는 되게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치면은 사실 이걸 빼도 뭐 비싸지 않네 괜찮네라고 할 가격인데 이 와이어리스 기능까지 추가가 되어 있다는 게 저는 맞습니다.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걸 뽑아서 바로 연결해 볼게요. 네 편안하게 네. 꽂으시면 돼요. 꽂고 저 꺾여 있는 게 거슬리시면 저렇게 밑으로 내려놓으시면 되고요. 자 앰프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꾹 누르면 바로 켜지고요. 그리고 송신기 리시버는 이제 이렇게 꾹 2초 정도 눌러주시면은 여기 뚜두두둑 하면서 연결이 됩니다. 와 바로 연결이 됐어요. 아주 재밌죠. 자 일단은 저희가 그 이 패널에 있는 걸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플로 가볼게요. 네. 자 지금 뭐 인풋이 비어있죠 당연히. 네. 와이어리스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채널을 조정해서 사운드를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채널 변화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색깔이 벌써 녹색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까지가 벌써 되어 있고요. 블루투스 연결이 된 게 보이죠. 네, 드럼은 이렇게 켜시면 이렇게 되는데 디테일은 이제 앱에서 조정하시면 되고요. 네. 드럼 볼륨 이렇게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서 탭 템포 바로 막습니다. 띡띡띡띡 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채널에 따라서 사운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까요? 네, 파란색인가요? 네. 살짝씩 올려볼게요. 볼륨도 올리고. 사실 볼륨이 크지는 않네요 확실히. 네.
요 정도 지금 볼륨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오, 이러면 이제 프리셋에 있는 것만 지금 조정이 가능하군요. 디테일하게 하긴 좀 어렵고요. 자, 그 다음에 앰프 풀 크랭크업 사운드. 좋아요. 오, 괜찮은데? 이게 와, 신기하다. 얘가 그 등치가 작아가지고 저거한 거지 사운드 퀄리티, 그러니까 이 안에 프레스 네. 프로세싱된 톤은 좋은 것 같은데요? 아, 들을만한데요? 네. 또 들어볼게요. 어쿠스틱이네 이거. 어쿠스틱은 프론트로 치면 좋대요. 오, 야, 신기하다. 좋습니다. 이런 귀여운 기능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자, 지금 여기 뭐 스펙표 여러분들 밑에 이제 상품 설명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화이트박스 앰프 모델링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이 여기에 실제로 진공관 앰프에서 그 사용되는 사운드를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재즈 클린에서부터 디럭스 리버브, 트윈 리버브, 뭐 클래식 A30, 브리티시, 그리고 듀얼 렉티파이어의 AGL, MLD, 스타리프트, 스테이지맨까지 굉장히 다양한 앰프 모델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EFX도 보시면은 뭐 와우의 U5의 트레몰로의 페이저, 그리고 이 스크리머에서부터 디스토션 1, 뭐 다양한 것들, 크런치박스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FX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펄스 리스판스 있죠. 임펄스 리스판스가 요즘 캐비넷 시뮬레이션 하는 가장 이제 인기 있는 방법으로 그 기준의 캡 시뮬레이션 말고 실제로 이제 그 현장에서 수음을 하는 것을 그대로 공간 구현을 네. 하면서 IR로 여기다가 많이 캐비넷 시뮬을 해놨어요. 그래서 캐비넷도 다양한 모델들 여러분들 골라 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쿠스틱 기타도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깁슨의 뭐 허밍버드에서부터 J15, 그리고 마샬의 D45, 깁슨의 J200, J45, 뭐 그다음에 다 있네. 테일러의 314랑 그리고 HD28까지 사용이 있네요, 되어 다 있습니다. 있네. 다 있어요 여기에. 인기 모델. 정말 인기 모델 여기 다 있네요. 그리고 모듈레이션 맛집이네. 그러니까 어쿠스틱 맛집이야. 모듈레이션, 딜레이, 리버브까지 정말 많은 이펙터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스테레오 와이드 사운드. 해서 스피커로 블루투스에서 음악 감상용 스피커로도 사용할 그러니까요. 수 있어요. 블루투스 스피커로도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 음악 한번 들어볼게. 사실 블루투스 스피커도 좀 비싼 거는 1-20만 원 하잖아요. 블루투스 스피커에 요 기능까지 얹어서 블루투스 스피커 없으신 분들 한번 구매를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 블루투스 스피커 없는데 우리 테라스에 이거 하나 사가도 괜찮겠는데? 그러네. 해놓고 기타리스트들 오면은 아 왜냐면 나도 생각해보니까 나도 집에 블루투스가 없어. 그러니까 테라스에다 이거 하나 놓고 기타리스트들 이제 놀러 오면은 기타에다가 리시버 끼워갖고 안 치는 거야. 그냥 바로 그냥 한 번씩 좀 한 번씩 연주 한번 하고 볼륨 작게. 오, 재밌겠는데? 재밌겠는데? 요런 또 재미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근데 이거 진짜 형이 그 말하니까 선물용으로 이거 진짜 좋아하겠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갑자기 더 확 들었어요. 기타 치는 사람한테는 뭐 그 사람이 이제 뭐 프로냐 아니냐를 떠나서 네. 그냥 뭐 무조건 재미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AA 배터리 말고 충전으로 18시간 연속 재생이 가능하고요. 네. 이렇게 스펙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어플 연결해갖고 디테일 한번 잡아볼게요. 네. 네, 지금 어플을 켰는데요. 세팅에 들어와 있습니다. 세팅에서 커런트 앰프에 보면 마이티 앰프를 여기서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다른 여러 가지 앰프 모델들도 여기서 같이 선택할 수가 있게 되어 있네요. 우리는 마이티 에어죠. 그리고 이제 에디트 쪽으로 오겠습니다. 에디트 쪽에 우리가 아까 봤었던 프리셋이 다양하게 여기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서 1번 누르면 바로 녹색으로 네. 바뀌었나요? 바뀌었죠. 2번. 야, 어플로 이렇게 좋습니다. 3번에서 이제 듀얼 렉티파이어로 왔습니다. 이게 볼륨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요. 자, 이 정도면 이제 저기서 깨지니까 저희가 이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게인량도 올라갑니다. 프레젠스, 트래블, 리버브 양을 올려볼게요.
탭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우 좋아요. 이렇게 바로 비활성화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듈레이션 가면 페이저가 있어요. 해볼까요? 2x2 한번 해볼까요? 트레몰로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IR 들어가시면은 그 캐비넷 다 바꿔줄 수 있거든요. 캐비넷 다만 바꿔볼게요. 재밌네요. 좋아요. 이번에는 그러면은 어쿠스틱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재밌다 이거. 진짜 웃겨. 자, 어쿠스틱에서 이 IR 가면은 IR이 지금 마틴 D4로 되어 있거든요. 어쿠스틱을 한번 모델을 바꿔볼게요. 허밍버드 깁슨. 네, 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는 알겠어요. HD28. 테일러 314. 진짜 웃깁니다. 제이45 가볼게요. 게이트 따로 조정해 주실 수 있고요. EFX 가시면은 지금 펌프가 살짝 있는데 이거 정말 가지고 놀기 좋네요. 네, 자 이렇게 아주 재밌게 저희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드럼 한번 해볼게요. 드럼. 드럼도 오. 드럼도 템포롤. 스윙 바꿔요. 락. 오 좋아. 좋아요. 드럼까지 이렇게 봤고요. 잼 트랙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다른 데서 올려놓은 트랙도 있고요. 네? 다른 사람들이 올려놓은 트랙도 있고 여기서 직접 제공하는 잼 트랙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아, 비마야군요. 그렇죠.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이 뭐 올려놓은 트랙들, 아티스트 트랙이네요. 이런 것들 수 있어요. E마이너 락 발라드. 이렇게 재밌는 것들 들어봤고 이번에는 블루투스 마토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블루투스 스피커로 막 이런 느낌. 어 정마토 같네. 이런 거 어떻게 치는 거야? 좋아요. 뭐 사실 스피커를 완벽하게 대체할 만큼의 음질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또 활용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뭐 이 작은 장비 안에 그리고 이 저렴한 가격에 그 기능을 많이 담다 보니까 100점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라고 봤을 때는 저는 되게 충분하다고 보고 그쵸? 그리고 일단 가격 메리트가 일단은 어 이봐 저 리시버 은정 씨 그거 저기 가서 한번 쳐볼래요? 어? 그래볼까요? 네
저는 이것 때문에 싸다고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저게 송신기가 대박이에요, 사실은. 저는 사라져 보겠습니다. 네. 가봐요. 치면서. 어 끊긴다. 오 괜찮아. 거의 한 10m? 10m 정도 뻥 뚫릴 수 있는 괜찮고 조금 가리면 이제 안 나오네. 좋아요. 저게 뭐야? 아 웃겨. 좋습니다. 네, 은총 씨가 저기 실제로 이제 시연을 하면서 10m 이상을 가도 확실하게. 근데 꽤 멀리 갔어요. 네네네. 신호 그러니까 수신이 된다는 거를 확인해봤어요. 집안에서는 어디서 쳐도 엔간이 다 된다. 네, 그렇죠. 집안에서는. 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 스피커가 거실에 있는데 뭐 TV 쪽 저기 있어요. 우리가 소파에서 쳐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뭐. 그쵸. 이거 들고 화장실 가서 쳐도 소리 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하겠어. 집이 뭐 예를 들면은 뭐 50평대이신 분들은 좀 힘들 수 있으나 보통 이제 30평 네. 미만 쪽에서는 충분하다. 충분하다. 네. 이렇게 느껴집니다. 좋습니다. 자, 이것도 은총 씨 시연이 있는데요. 이건 저희가 네. 리뷰 다 마친 다음에 네. 끝에다가 짧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단하게 뭐 우리 평소 시연처럼 하는 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여기 안에 있는 네. 여기다 마이킹해서 그냥 들어보는 네.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 점수를 드릴 건 아니고 은총 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장난감 이렇게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마이티 에어잖아요. 이걸로 다 된다는 의미에서 뉴엑스 올마이티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게 무게가 네. 지금 손으로 들어봐도 좀 제가 이렇게도 안 힘들거든요. 약간의 살짝의 묵직함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가벼우면 어쩌지라는 좀 걱정을 했었는데 적당한 무게감이 있어서 이렇게 어디 두셨을 때도 좀 안정감이 있어요. 자, 무게가 어떻게 되죠? 1kg가 좀 안 되네요. 820. 네, 820g. 820g이면 뭐죠? 고기로 치면 820g이면 한 근하고 조금 더 되는 거죠. 한 네. 근보다 조금 네. 더 됩니다. 한 근 하고 3분의 1 정도 내가 됩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형한테 물어보죠. 그렇죠. 요즘은 이제 1인분에 150g이 대부분이니까 그렇게 치면은 이제 5인분 반 정도 되는 거죠. 5.5인분. 정말 뭐 우리 둘이 한 번 먹으면 끝날 양. 네. 정말 가벼운 무게입니다. 네. 자, 은총 씨 시연 마무리로 들으면서 저희는 뉴엑스 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여러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 됩니다. 기어 타임스.